이제 여러분 아마 이분 팬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손 한번 네, 크게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 팬이 특히 더 많으신 것 같았어요. 뭐 대한민국의 보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트로트 하면 누구라고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큰 함성과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이찬호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 마루공원을 끝까지 다들 채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 강남 페스티벌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선 우리 김필 씨의 무대, 박혜원 씨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제 무대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무대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안전!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질서 있게 퇴장하시고 질서 있게 관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두 번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자, 돈도침만 명예도 좋지만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자,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춰주신 덕분에 이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을 또 멋지게 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곡 또 더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관계로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김필씨랑 박효연씨 노래하시는 거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진 무대를 또 보여주셨고 저도 그분들만큼 또 멋진 무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곡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역시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곡 준비해봤습니다.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야외 무대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게 집에서 10분 거리에 너무 좋아요. 강남 구민으로서 집에서 10분 거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자, 이번에 조금 분위기 바꿔서 이렇게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 브루스 한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망원동 브루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오늘 청담동 브루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나 홀로 외로이 이 거리를 더더 걷고 있네. 빛나는 저 별은 내 마음 뜸하는지
개포동, 일원동, 삼성동,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압구정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또 강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진행을 또 축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3 우리 강남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남 페스티벌 마루공원 그린 콘서트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 훌륭한 동료 가수분들의 좋은 무대 재미있게 즐기고 감상하시고 또 이번 주말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앞으로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자, 이창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찬또배기 이창원을 이 무대에 있게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남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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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와 엄청 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느꼈어요. 왜 찻도배기에 찻도배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지금 이차원 씨가 아직 밑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